만나면 좋은 친구 MBC. 구석구석 걷고 요리조리 보고 두루두루 맛보며 고향을 소개합니다. 전지적 다윤시청 고향탐구 생활. 동네 전체가 슬로시티로 지정된 마을 예산군 대흥면의 매력을 찾아갑니다. 또 추사 김정희 선생의 자취가 설인 추사고택 탐방까지 느리게 볼수록 재미난 예산으로 느림보 여행 떠나봅니다. 예산의 젖줄이죠. 바다처럼 드나얼은 예당호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아름다운 예당호가 있는 예산에 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있는 이 대흥동 일대가 느리게 보아야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천천히 한번 걸어볼까요? 우리의 전통과 자연이 잘 보존돼 있는 충남 예산군 대흥면. 이곳 대흥면은 지난 2009년 국제 슬로시티 연맹에서 국내 여섯 번째로 지정한 슬로시티 마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슬로시티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슬로시티가 뭐예요? 슬로시티라는 것은 슬로라는 단어에서 보면 느린 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슬로라는 의미에는 인간답게 제대로 여유롭게 잘 살자는 말이 함축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멋진 대흥 슬로시티 저도 한번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은데요. 그럼 저와 함께 우리 마을 슬로시티의 정취를 한번 느껴볼까요? 좋아요, 출발! 네. 슬로시티 대흥면을 여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천천히 거닐어보는 겁니다. 마을 곳곳을 잇는 느린 꼬부랑길을 따라 마을의 정취를 느끼며 천천히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저편에서 살랑살랑하는 것 좀 봐요. 보는 것만도 정겹죠. 네. 나비도 좋은가 봐요. 느린 꼬부랑길을 따라 걷다 보면 유서 깊은 건물 한 채를 마주합니다. 여기는 조선시대에 군수나 현감이 근무했던 간청 건물이에요. 이 건축물은 조선시대 제3대 임금인 태종 때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조선 건축물의 기본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보존 가치가 아주 높은 건축물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대흥동허는 예산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옛 관아 건물입니다. 다른 지역의 동원들은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사라졌지만 이곳만은 온전하게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새소리도 듣고요. 구름 흘러가는 거 저러고 보고 있으니까 진짜 마음이 평온해지네요. 여유롭죠? 너무 여유로워요. 정해진 시간에 쫓기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여행하며 즐기는 여유로움. 동원 툇마루에 앉아 바라보는 하늘마저 여유로운 하루입니다. 아니 여기 비석하고 웬 항아리가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 왕자나 공주가 태어났을 때 엄마하고 이어졌던 탯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탯줄을 잘 말려서 도자기에 넣어서 유명한 길지에다가 잘 모셨어요. 그래서 모셨던 저 함이 태실함. 그 기록이 태실비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되게 길지였단 소리네요? 그렇죠. 길지였죠. 탕마대에서 잘 안 보이겠지만 화룡공주라는 얘기가 나와요. 영조의 11번째 딸이죠. 네. 왕가 자손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태실을 두었을 만큼 길지였던 예산. 그리고 그 옆에는 또 하나 특별한 유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19세기 말 흥선대원군이 외세에 맞서 세운 척화비입니다. 대원군이 세국 정치를 했다는 것은 많이 배웠죠. 네. 그때 대원군이 전국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런 척화비를 한 200여 개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중에 하나가 우리 마을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죠. 어제와 오늘이 함께하는 대흥면. 고요한 동원의 뒤뜰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났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대흥 슬로시티. 작은 미술관으로 느린 발걸음을 이어갑니다. 보건지소로 쓰였던 건물을 미술관으로 개조한 곳인데요. 마을 주민들의 작품들은 물론 지역 작가들의 전시회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실 한켠 예산에 살고 계시는 집공예장인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집신에서 집방석, 바구니까지 볏짚이 예술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마을하고 이 지풀고개들이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이 작품들은 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만든 거예요. 아, 진짜요? 오, 네. 저도 만들어보고 싶은데. 아, 그러면 직공예 체험 한번 해보시겠어요? 너무 좋죠. 저 센터에 가시면은 우리 직공예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우와, 저 그럼 글로 가볼게요, 선생님.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공예 체험을 위해 고향탐구대장이 찾아간 곳, 슬로시티 방문자 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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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와! 아니, 이렇게 볏짚으로 만드시는 금손을 보니까 저 신기하긴 한데 지금 뭐 만들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체험용 집신 만드는 거예요. 집신이요? 갈거지가 끝난 들판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볏짚. 가늘고 가벼운 볏짚만으로 이렇게 튼튼하면서도 예쁜 물건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그저 놀랍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선생님, 저 오늘 요 가방 만들래요. 가방은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내 못 배우고 우리 마을에서 한 1년 살면 뭐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오, 좋은데요? 이사 오죠 뭐. 아니, 말도 좋고. 아, 근데 제가 아직 도시에서 좀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오늘은 됩니까? 그럼 좀 쉬운 걸로 만들어볼까요? 네, 그럽시다. 대장이 오늘 도전할 집공예 작품은 바로 달걀 꾸러미. 옛날엔 깨지기 쉬운 달걀을 귀한 분들에게 선물할 때 이렇게 꾸러미를 만들어 담아드렸다고 하죠. 생각보다 집이 부드러워서일까요? 차근차근 따라하다 보면 그리 어렵지 않았는데요. 어때요? 저만의 달걀 꾸러미 근사하죠? 내 것보다 더 잘 만들었어. 이사 와서 제 애제자가 되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요? 너무 잘했어요. 인정받았다. 느리지만 전통이 살아있는 마을이에요. 자주 오셔서 좋은 정 많이 쌓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스승님. 느린 발걸음으로 찾아간 다음 목적지. 조선 후기의 서예가 추사 김정희 선생의 생가입니다. 우와! 너무 멋지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는 입구부터 여름이랑이 한옥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게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데요. 추사고택은 그런 고아한 아름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고택의 규모가 막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처음에는 시원 3칸으로 지어졌었는데 화재로 소실되면서 지금은 35칸 정도의 규모로 있습니다. 고택에 들어서면 기역자로 꺾인 사랑채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군더더기 없는 단정한 모습인데요. 추사 선생의 고고한 인품이 그대로 담겨진 듯합니다. 초입에 있는 이 기역자 형태의 공간은 어떻게 사용되는 곳이에요? 네, 여기는 사랑채입니다. 남자들의 공간으로 손님들이 오시면 차를 대접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기도 하던 공간입니다. 고택의 기둥마다 추사 선생의 친필 주련이 걸려있는데요. 그림과 서예에 일생을 바친 추사의 삶이 글귀 곳곳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세간 양건사 경독, 세상의 일 두 가지는 농사와 독서. 저는 세상의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추사 선생님은요, 책 정말 좋아하시고 많이 읽으셨고요. 귀향 가서서도요, 책이 없어서 이상적이라는 제자가 거의 수레 한 수레에 가까운 책을 보내주어서 그래서 세한도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랑채 방문 위 추사 선생이 쓴 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중로 지실 네 글자가 살아 움직이는 듯 힘이 넘치고 위풍당당합니다. 대나무 죽자에다 화로로 짜라서 대나무로 엮어 만든 화로가 있는 방이란 뜻으로 이것은 초의선사라는 40년 지기 친구분한테 선물했던 현판이라고 합니다. 추사 선생의 인격과 지혜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추사고택. 우리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과 선생의 예술혼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택 바로 옆 추사 기념관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추사 선생의 일대기는 물론 선생이 남긴 글씨와 전각, 그림 등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추사 선생의 삶과 예술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와, 저는 오늘 이 추사고택을 둘러보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사시사철 너무 예쁘고 좋은 곳입니다. 추사 선생님 마음도 담아가시고 그리고 풍광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속도가 경쟁력인 시대, 조금은 느리게 살아가자 손짓하는 말. 천천히 다가갈수록 그 아름다움과 멋을 오래오래 음미할 수 있는 곳. 예산으로 떠나는 느림보 여행. 우리 마음의 고향을 찾아 떠나는 길입니다. 여기 어쩐지 귀를 기울이게 되는 악기가 있습니다. 부드러우면서 강한, 웅장하면서도 따뜻한 이 소리, 바로 색소폰인데요. 소리로 내는 즐거움이 있고 악기 소리가 주는 즐거움이 있고 생활의 활력도 더 생기는 것 같고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여기 연습하러 오면 다 잊어지고 색소폰의 매력에 흠뻑 빠진 중년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색소폰으로 즐거움과 행복을 얻고 또 활력을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색소폰 매력에 푹 빠진 이를 만나러 찾아온 곳은 어느 요양원. 바로 이곳 노인 요양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인데요. 색소폰 연주하신다고 해서 왔는데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이게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음악이라는 게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즐거움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색소폰을 배워서 어르신들하고 즐겁게 프로그램 해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색소폰을 배우고 연주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신나는 시간을 안겨드리고 있는데요. 덕분에 이곳 요양원의 분위기도 한층 즐거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 부원장님은 일도 프로지만 색소폰 연주도 프로입니다. 흥있게 연주하는 우리 또 직원분이 있다는 게 우리 시설로서는 아주 큰 인재예요. 어느덧 퇴근 시간, 오늘은 바로 합주가 있는 날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만 되면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워지는데요. 멋진 색소폰 연주가 귀를 사로잡는 이곳이 바로 이들만의 음악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임인가요? 악기에 대한 로망이 있는 분들이 이제 접하기 쉬운 색소폰을 가지고 여기 친목도 하면서 또 색소폰을 배워서 여기서 같이 음악 활동하면서 음악으로 봉사도 하는 그런 색소폰 동호회입니다. 일하느라 개인 시간을 갖기 어려워진 요즘 이 시간만큼은 다른 걱정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색소폰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음악을 제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기로 한번 시작해보고 싶어서 해본 겁니다. 성악이나 잘 부르는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 감동했잖아요. 색소폰 잘 부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슬퍼질 정도로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우고 싶었어요. 오늘은 공연을 준비하는 막바지 연습 날입니다. 오늘하고 금요일은 자기 그동안 연습한 거 그대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제가 말 안 하고 그냥 갈 거예요. 이제는 공연 때 실수하지 않도록 손에 익힐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전문 연주자 아닌가요? 이 나이에 뭔가 안 되던 게 며칠 하면 되고 하면 성취감도 느끼고 좋은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여기 연습하러 오면 다 잊어지고 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함께하니까 더 즐겁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어느덧 토요일 아침, 오늘은 경부강동에 어느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일과 취미 다 잡은 고계진 씨를 만났는데요. 선생님, 오늘 그 공연 날인데 오늘도 출근하셨네요? 아, 오늘 저 공연이 있는 날이지만 불가피하게 업무 처리를 하나 할 게 있어가지고 조금 일찍 출근했습니다. 상당히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충전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제가 건강할 때까지 계속하지 않겠나. 바쁘다 바빠. 급한 일이 마무리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선생님 이제 그 공연 가시잖아요. 아, 예, 예. 좀 이제 소감이 좀 어떠세요? 아이고, 많이 긴장도 되고 설레입니다. 하루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오늘 공연할 장소는 바로 경북 안동의 명소 월영교 계몽나루입니다. 몸은 바쁘지만 마음은 이보다 더 즐거울 수가 없는 이들인데요. 뭐 잘할 것 같긴 한데 아직 해봐야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부족한 점 뭐 채우고 왔는데 오늘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즐겁게 올 연습했던 거 고객들인데 뭐 보여드리고 하려고 하는 거죠. 특별한 공연인 만큼 의상도 특별히 맞춰 준비했습니다. 리허설도 진심을 다해 실전처럼 연습하는 이들. 어느새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는데요. 더워서 참고 공연에 관람하러 오신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관객들도 많이 오시는데 최대한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해야죠. 행사가 요정임이 거듭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시간이 되고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해가 저물고 시원해진 여름밤, 객석에는 하나 둘 사람들이 자리합니다. 색소폰 연주 듣기 딱 좋은 시간이죠. 카라 색소폰 앙상블의 한여름 밤의 음악회 힘차게 열어 주십시오. 행복 가득한 색소폰 동호회가 우리에게 들려준 앙상블 잠시 들어보시죠. 그동안 열심히 연습해온 연주를 즐기고 또 함께 나누며 음악으로 하나 되는 시간. 공연이 끝나자 박수가 절로 터져나옵니다. 멋진 음악과 연주 때문에 더위를 확 날려버렸어요. 생각보다가 관객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정말 이제 빛나는 음악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축하와 응원 속 오늘의 공연은 막을 내립니다. 이렇게 합주가 가능하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뭐 좀 두려움도 있었는데 호응이 워낙 뜨거우니까 보람도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단합도 잘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잘 풀리고 그리고 음악에 대한 감각도 많이 익혀서 또 이렇게 시민들하고 같이 즐거운 자리가 돼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연습을 많이 해서 어쨌거나 좋은 음악으로 안동 시민들한테 힐링이 되는 진짜 좋은 음악을 하는 동호회로 발전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음악과 함께 힐링하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또 다른 행복을 알게 됐다는 색소폰 동호회.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활력을 주는 이들의 연주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가족 간 세대 차이를 넘어서, 이웃 간 벽을 넘어서, 그리고 세상의 편견을 넘어서 노래했습니다. 온 세대 합창 페스티벌에서 울려 퍼진 감동의 하모니, 함께 들어보실래요? 춘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는 매일 출근해 001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소문으로 듣자하니 이 중에 실력이 뛰어난 합창 단원이 있다는데요. 이분인가? 아니면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최희은 씨라고 되게 목소리가 아름다운 친구가 있습니다. 네. 누군데요? 저기 있습니다. 저요. 아, 노래 잘하세요? 네. 저도 너예요, 사은. 아, 노래 잘해요? 네. 아, 진짜? 네. 소문날만한 실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만. 자, 다음 참가자. 맑고 푸른 바다 만들어요. 푸른 바다 만들어봐요. 누가 더 잘해요? 희은 학생도 잘해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성악을 배워와서 잘해요. 노래를 배운 지 꽤 오래되었어요. 사람들과 어울려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희은 씨. 학창 시절 합창단 활동 경력도 있다는데요. 요즘도 퇴근 후엔 어김없이 노래를 부르러 갑니다. 저는 합창단 연습하러 가요. 요즘 희은 씨가 활동하고 있는 합창단은 어딜까 궁금해집니다.
같은 시각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선 누군가가 열심히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희은 씨가 활동하는 합창단의 반주자 정호 씨인데요. 어? 다 외운 건가? 악보를 전혀 안 보시네요. 정호가 눈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정호는 제가 음을 잡아주고 노래를 부르면 그걸 박자로 만들어서 노래 반주를 해요. 피아노 왜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온 세대 합창은 노래 반주 잘 하려고 연습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합창단인데요? 아, 저희는 생기발랄 합창단입니다. 저희 생기발랄 합창단은 가만히 서 있기를 힘들어하는 우리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만드는 합창단입니다. 지난 2022년 창단에 벌써 3년째 온세대 합창 페스티벌에 참여 중인 지적장애인 가족들의 생기발랄 합창단. 올해에도 공연을 앞두고 정기적으로 합창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 둘, 연습실에 도착하는 단원들. 갑자기 카메라가 있으니까 부담스러운데. 아, 진짜요? 아, 안녕하세요. 합창단 하면 재밌어요? 처음엔 싫었어요. 근데요? 지금은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노래 부를 수 있는 게 좋고 뭐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자, 자, 서보자. 자, 차렷. 올해는 환경을 지키자는 메시지를 담아 두 곡의 합창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대형도 맞춰야 하고 파트별 율동도 소화해야 하는 나름 고난도 미션. 그래도 잘 진행된다 싶었는데 잠깐, 뭔가 이상하다? 아, 잠깐! 야, 왜 하세요? 얘네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부모님들도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한다고요. 그렇게 시작된 연습지옥. 만족스러울 때까지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래, 이쯤이면 집중력 떨어질 때도 됐지. 자리 무단 이탈에 울음보까지. 민서야, 민서 화났어? 선우 일어나, 선우 일어나. 아이고,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선생님 보고 뭘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는 거에 동의해서 같이 하는 거, 같이 뜻을 맞춰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이 아이들한테는 되게 큰 도전이거든요. 네, 뭔가 기다려야 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하자고 하면 해야 되고 이런 경험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기가 어려워요. 뜻깊은 경험이 되죠. 뜨시마? 뛰지? 그것이 약속했나요? 어, 고만. 선생님 얘기 들어봐. 그래도 마음을 다잡아보는 아이들. 됐어요. 처음부터 갑니다.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맞춰야 하기에 더욱 어려운 합창. 그래도 포기란 없습니다. 사람들하고 이제 함께 즐겁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고 발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도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이기는 한데 경험을 쌓는 거죠. 생기발랄 합창단은 이렇게 세상과의 하모니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에이, 지휘자님 너무 박한 거 아니에요? 자, 내일은 70점! 무대 서는 날은 100점! 화이팅! 좋아요, 더 나아진 무대 보여주자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공연을 선보이는 날, 춘천문화예술회관 야외에 멋진 특설 무대와 객석이 마련됐습니다. 무려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온세대 합창 페스티벌. 가족 합창단 발표회를 앞두고 단원들이 멋지게 무대 의상을 꾸밉니다. 공연은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진짜예요? 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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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연에 앞서 리허설을 해볼까요? 익숙한 연습실 떠나 낯선 무대에서 노래해야 하는 단원들. 긴장되겠다. 연습한 대로 열심히 노래와 율동을 선보이는데요. 와, 며칠 사이 무대 매너가 훨씬 좋아졌네요. 노래 중간에 스프링 달린 듯 뛰쳐나가던 선우도 오늘은 꿋꿋하게 한 자리를 지키며 완창했고요. 자꾸 아이들 파트까지 부르던 부모님들도 오늘은 완벽 성공. 와, 됐어. 저기 됐어요? 저기 이따가 될 수 있으면 손을 저를 따라가 주세요. 반대로 하지 마시고. 아유, 본 공연은 시작도 안 했는데 리허설하고 힘이 쏙 빠졌네. 긴장을 잔뜩 한 것 같아요. 자, 일어서. 다들 잘했어요. 이따가 본 공연에서도 지금처럼만 하면 돼요. 알았죠?
잠시 후 공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세상 앞에 당당히 목소리를 낼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팀, 생기발랄 합창단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베테랑과 아마추어 구분 없이 모두가 한 무대에서는 온 세대 합창 페스티벌. 나에게 집중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직은 낯설고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남들 보기엔 특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석처럼 귀하게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춘천의 밤하늘에 생기발랄 합창단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노래야말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가장 직접적인 소통수단. 첫 곡을 잘 마치자 긴장이 풀렸는지 단원들이 제대로 실력을 뽐내기 시작합니다. 무대를 즐기는 여유까지. 그동안 무수히 노력해왔기에 더욱 감동적인 하모니입니다. 이런 한 번의 기억이 이 아이들이 뭔가 성장하는데 되게 큰 지점이 되어주거든요. 진짜 형편없을 수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능력을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잘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무대, 생기발랄 합창단이었습니다. 무대 쓰게 되어서 뿌듯했어요. 노래 잘 부른 것 같아요. 몇 퍼센트 부족했지만 그래도 오늘 정말 멋진 무대를 만든 우리 아이들 최고입니다. 합창을 통해 세상에 뛰어드는 사람들, 노래를 통해 경계를 뛰어넘는 무대, 온 세대를 아우르는 합창 공연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온 세대 여러분, 풋귤철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청귤이 아니고 풋귤입니다. 풋귤. 1년 중 딱 45일만 만나볼 수 있어서 더욱더 특별한 풋귤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와, 나 귤나무 아니야 이게. 야, 귤향. 귤밭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상큼한 귤향이 진하게 퍼져나오더라고요. 덕분에 눈보다 코가 먼저 풋귤철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와, 여기 무슨 곳이길래 이게 귤나무가 5와 10을 딱딱 바둑판처럼 딱 맞춰가지고 있어요, 여기. 여기는 풋귤 체험장이에요. 여름에만 할 수 있는 체험장. 그런데 말입니다. 청귤과 풋귤을 구분도 못하신 분들 참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청귤과 풋귤은 무엇이 다른지 참 궁금합니다. 청귤은 일반 농가에는 없고 재래종인데 농업기술원 같은 데 가셔야 구경하실 수 있고 또 풋귤은 도에서 정해진 기간에 할 수 있는 녹색귤이에요. 8월 1일부터 9월 그렇군요. 15일까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색깔만 다 푸릇푸릇하게 되면 전부 다 풋귤이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풋귤은 이렇게 네. 지정된 농가에서만 재배가 또 가능하고 네네. 농약 잔류량 검사가 끝난 곳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오시다 보셨지만 저쪽 농약 친 데서는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요 풋귤은 껍질이랑 알맹이랑 청도 담가드시고 드실 수 있는 거라서 껍질까지? 예, 여기 이렇게 지정된 곳, 농약 잔류량 검사가 끝난 곳, 시험 성적서가 있는 곳에서만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아직 여물지 않은 초록색의 감귤, 풋귤. 예전에는 감귤의 품질 향상과 수량 조절을 위해서 그냥 버려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풋귤의 영양 성분이 노랗게 익은 감귤보다 더 풍부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풋귤은 여름에만 만나는 별미로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대표님 안 더우세요? 엄청 덥죠. 와, 그래서 저는, 날씨가 너무 좋네 진짜. 저는 그래서 가끔 피곤할 때 이거 하나씩 먹어요.
무슨 또 이게 약도 아니고 무슨 피곤할 때 이걸 아, 먹어요. 진짜요? 몸에 좋은 봐요. 거라서 큰 거로 드릴게요. 야, 이 속살 봐.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얘가 탱탱해요 이게. 그쵸. 과육이. 지금이 가장 비타민 C가 풍부할 때. 지금이. 네. 맛있죠? 이거 맛있는 거예요? 와, 솔직히 이거 진짜 작업하시다가 몇 개까지 드셔보셨어요? 몇 개는 아니고. 그거밖에 이럴 줄 알았어. 하나 정도. 하나 정도. 아, 어떻게 또 당도가 좀 있나? 어떻게 좀 더 잘 익었나? 네. 맛보는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 정도 먹고 요거를 청당 가드시면. 아, 그죠. 보통은 대부분 편하고. 다 그렇게 네, 담궈서. 네. 네. 풋귤 수확 시기인 지금이 가장 영양 성분이 많은 시기라는데요. 그냥 먹기는 너무 시더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느냐. 네. 근데 짜잔! 이거. 이거 뭐예요? 풋귤 에이드예요. 풋귤 에이드. 네. 어? 대표님. 네. 청귤 에이드. 풋귤 에이드. 되게 많던데. 네, 보통 청귤 에이드라고 많이 이제 판매를 하고 표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청귤이라는 재래종은 이제 거의 보기 드물잖아요. 결국 청귤이라고 판매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풋귤인 거예요. 풋귤 에이드가 정식 명칭인 거죠. 그래서 자, 향이 일단 뭐 먹고 마시기 전에 향이 맞아요. 너무 압도가 되네요. 이게 먹어보겠습니다. 네, 드셔보세요. 굉장히 더우셨나 봐요, 농장에서. 아, 달달하면서도 새콤하죠. 이게 이 비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조화가 비율이. 굉장히 잘 되는 음료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이렇게 청으로 담가 먹으면 참 맛있네요. 보니까. 네. 달달하면서 새콤한 풋귤 청. 지금부터 함께 담가 볼까요? 모든 과일 청을 만들 때 착즙액이 들어가면 첫 번째로 설탕이 금방 녹아요. 그리고 과일 맛이 굉장히 진하게 나겠죠. 설탕과 풋귤의 비율은 1:1. 그리고 사장님의 꿀팁인 착즙액은 4분의 1 정도 넣어주면 되는데요. 설탕이 뭉치지 않게 골고루 섞은 다음 예쁜 유리병 안에 담아주면 풋귤청 완성입니다. 풋귤이라고 많이 이제 알고 계시지만 풋귤이라는 정식 명칭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풋풋한 풋풋한 풋귤 에이드를 만들 수 있는 풋귤 청이 완성이 됐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로 입맛을 잃어버리셨다고요. 그 입맛을 다시 돌아오게 할 새콤 달콤 풋귤 청입니다. 우리 많은 농가의 마음을 담아서 네. 급 풋귤 이행시 갑니다. 풋! 진짜요? 풋! 풋풋한 첫사랑의 느낌처럼 귤? 귤 농장으로 놀러 오세요. 여러분 만족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서양에 라임이 있다면 우리 제주에는 풋귤이 있다.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는 라임처럼 풋귤도 다양한 음식에 실례합니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셰프님. 풋귤이요. 어서 오세요. 네. 다양한 풋귤 요리를 소개해 주실 복수희 기능장님을 소개합니다. 풋귤을 우리가 시원하게 음료로는 먹고 왔는데 네. 아니, 이 풋귤을 가지고 음식 재료를 쓸 수 있다. 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저희가 요즘에 또 한식 디저트가 많이 유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풋귤을 가지고 디저트류를 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료 말고도 자, 첫 번째 선보일 요리는 풋귤 콩포트입니다. 콩포트는 잼보다 만들기 쉬울 뿐 아니라 당 함량이 적고 영양소 파괴도 적어서 건강에 더 좋다고 하는데요. 풋귤 생과육에 설탕이나 꿀을 넣고 화이트 와인을 넣어 졸여주면 끝! 탱글탱글한 풋귤 과육이 살아있어 씹는 맛이 더해지는 풋귤 콩포트입니다. 잘 구운 토스터와 함께하면 바쁜 아침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겠죠. 근데 이렇게만 올렸는데도 향이 네네네. 아, 이게 풋귤은 정말 치명적이네요. 그래서 요거트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드셔도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럼요. 일단 음식 앞에서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큰일 났다. 아, 막 침이 고이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네네. 지금. 먹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잘 드시네요. 과육이 씹히시죠? 여기서 포인트는
그 과육의 껍질 있죠. 네네네. 그게 씹히니까 식감이 야. 맞아. 이게 끓으면서 되게 쫀득쫀득한 식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게 빵이랑 궁합이 정말 좋네요 보니까. 네네네. 야. 자, 먹는 재미까지 더해지는 다음 요리는 풋귤 브릴레입니다. 풋귤의 아래와 윗부분을 잘라내어서 설탕을 듬뿍 올린 뒤에 토치로 설탕을 녹이는데요. 설탕이 다시 굳으면서 표면이 딱딱해지면 겉바속촉 풋귤 브릴레 완성입니다. 이야, 이거 봐요, 이거 봐. 겉에는 바삭, 속은 촉촉. 맞습니다. 짜릿한 시큼한 맛과 달콤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단짠 단짠 말고 단신 단신 단상 단상 아, 단신 네. 단신 여기 이렇게 드시는 소리가 막 들려요. 이게 과육 씹히는 소리랑 설탕이 이렇게 깨지는 소리랑 네 맞습니다. 이야.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디저트는 풋귤 강정입니다. 조청과 설탕 그리고 풋귤청을 넣어 잘 섞기만 하면 되는데요.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견과류를 넣어 뒤적여줍니다. 조청에 실이 보이기 시작하면 불에서 내리고 그릇에 담아 넓게 팥을 쳐주는데요. 이때 풋귤칩 하나를 얹어주면 상큼하면서 모양도 예쁜 풋귤강정 완성입니다. 구수한 맛과 상큼한 맛이 만나면 네. 어떤 맛일까요? 아,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소리까지 아주 그냥 완벽하시네요. 구수한데 상큼해요. 아침부터 풋귤 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이렇게 맛있는 거 드실 충분한 자격이 되십니다. 아니 이 조합이 되게 신기하다. 네네네. 구수한데 상큼해. 요거는 이렇게 포장해서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아요. 보기만 해도 상큼한 풋귤 음식들 집에서도 함께 만들어 보세요. 청귤 아니죠. 풋귤이에요. 우리의 건강과 입맛이 생기기 위해서 겨울엔 감귤! 여름엔 풋귤!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름철 감귤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뜨고 있는 초록색 귤, 풋귤. 올여름 새콤한 풋귤의 유혹에 빠져보세요. 기계는 거짓이 없고 기술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기술을 다루면서 타협하지 않는 고집은 있겠지만 거짓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오늘까지 53년인데요. 진솔하게 이어온 이 자동차 정비업의 길을 앞으로도 묵묵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업을 물려받아 23년째 자동차 정비업을 하고 있는 김종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스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여기는 택배회사인데요. 아침에 사용할 물건을 여기서 항상 찾아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 군대까지 올해로 23년 차 정비업을 하고 있습니다. 9시가 출근인데 출근하기 전에 아버지가 미리 가게 문도 열어주시고 서포트 해주고 계십니다. 어머니 좋았어요. 아버지 좋았어요. 어서 와. 네, 옷 갈아입고 올게요. 그래요. 예. 여기 삼형제를 앉혀놓고 아버지께서 얘기하셨는데요. 큰형 안 한다고 하고, 둘째 형 안 한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막내인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쪽 가게에는 보시면은 아버지가 쓰셨던 공구들, 때묻은 공구들이 많이 있고요. 아버지 가게가 놀이터이기도 했고 뭐 삶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직업을 물려받았지만 이상하진 않았어요. 기술을 배워야만 먹고 살 수 있고 평생 먹고 살을 생각하시면서 시작하셨던 게 이 자동차 정비 일이었는데요. 아버지가 군대 갔다 오시고 조그만한 가게 한 칸으로 가게를 문을 여셨어요. 형님 저 왔어요. 먼저 시작했던 건물은 카센터가 전용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이 생겨서 지금 가게를 확장해서 두 가게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터보 입구, 성형수, 외부 공기 파이프,
형 시동 걸을게요. 가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먼저 일을 시작해서 이제 좀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편이긴 한데 근데 가게 운영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들은 형이 많이 조언하고 서로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보세요. 핫센터입니다. 지금의 긴급 출동 손님들이 방전돼가지고 전화 오게 되면 뭐 한겨울에 오토바이 타고 출장을 나가셨죠. 지금은 출동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현장에서 일은 안 하시는데요. 끼니마다 음식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작업복 같은 경우도 집에 가져가지 않게 빨래도 해주시고. 잘 되어가고 있어? 걱정 마시고 안에 들어가 계세요. 고장원인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진이 빠질 대로 빠질 때였는데 아버님이 쓱 지나가시더니 뭐 확인해봐라 한마디 하시더니 그게 원인에 관련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아버지의 연륜은 절대 무시할 수 없구나. 제가 수입차를 시작하자고 아버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뭐 제 월급 받은 돈으로 필요한 장비, 뭐 매뉴얼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고 지금의 모습을 아버지가 이제 인정을 해주고 계세요. 믿으니까 우리 아들을 믿으니까 지가 알아서 터득하고 지가 개척을 했어요. 여태까지 또 그렇게 잘 해왔고 지금까지 잘 해주니까 고맙고. 일단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쁘긴 합니다. 근데 기쁜 뒤에 좀 마음의 무거움이 있어요.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모범이 되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에어컨이 갑자기 시원했다. 받쳐놓으면 안 시원하고 운행하면 시원하고 달리면 시원하고 네. 다 점검이랑 해드릴게요. 호스 터져가지고 그러고만요. 에어컨도 안 시원하고 냉각수 없으면은 과열되죠.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냉각수 가득 있고요. 냉각수 상태도 아직은 괜찮으세요. 시동 걸어볼게요. 근데 계속 잘 나올 거예요. 내가 그때 한 40년 전에 그 아버지 때 왔었어요. 아 그러세요? 아버지 얼굴 기억하세요? 그때 아버님도 상당히 꼼꼼하게 잘해주셨는데 오늘 아드님도 똑같이 꼼꼼하게 잘하시네요. 항상 수리를 했으면 어떻게 어떤 부품 어떻게 교체했는지 또 이게 설명도 잘해주시니까 좀 믿음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래된 음식점들에는 그 집만의 레시피가 전해져 내려오듯이 기술의 노하우가 있거든요. 아버지의 경영 철학이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돈을 벌리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그 경영 철학을 이어가고 있어요. 저 오늘 안 해보신 분들 많이 해보고 조금 더 특별한 거를 또 전수를 해드릴게요. 자동차의 기술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데요. 전기, 전자, 통신 관련된 부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매주 공부하고 학습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 전체 프레임에서 오류인가요? 한 버퍼에서 그냥 오류? 지금 현재는 에러를 다 찾으려는 거죠. 네. 아, 많이 노력도 해야 되고 많이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동안에 쌓아온 지식, 노하우 이런 것들이 많이 뛰어난 사람이다. 보기 드문 전기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는 제 인생의 선배입니다. 그 기계를 만지면서 저의 인생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 인생의 선배인 것 같아요.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배고프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기 양념불고기 3개 주세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먹자. 많이 먹어. 저 고3 때 이야기인데요. 혈기 왕성하고 먹고 싶은 건 많고 용돈은 부족하고 할 때 여기 와가지고 푸짐히 먹으면서 배도 부르면서 뭐 여기에 추가로 볶음밥 밖으로 두들기는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너도 알지? 그거 땅땅땅땅 하면서 그 이제 추억의 음식이 소울푸드가 되었고요. 에어컨 컴프레셔가 나가서 들어왔는데 그게 앞에 저기 베어링만 따로 작업이 가능해? 그게? 거기 망가질 정도면 다른 데도 망가지니까 그냥 통으로 교환하는 게. 고등학교 친구인데요. 저와 같이 가게를 대물림 받아서 정비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현재 그 전주 시내에서 2세대들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12명 중에 한 명 친구이기도 합니다. 제 친구 김종선은 정말 좋은 친구고요. 인간미도 넘치고 사람들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정비사 김종선은 또 반대로 정말 노력도 열심히 하고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독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옛날에 친구들하고 오면은 한 판 나오면은 5분도 안 돼서 그냥 미친 젓가락질 해가지고 익기 전에 먹었지? 휴식입니다. 이 음식 포장해서 식구들하고 먹으면서 하루를 그렇게 보낼 때 저한테 그게 휴식인데요. 그래서 휴식입니다. 준비야 배부르냐? 아, 배불러. 야, 배부르다. 내일 위해서 파이팅! 저의 최종 목표는 자녀들이 하겠다고 한다면 물려주고 싶고요. 올해에서 잘하는 가게로 살아남기보다는 잘해서 올해 하는 가게가 되는 게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